이어서 LT 현장 오늘 첫 소식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승철 리포터와 문채영 리포트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찾아가는 토크, 찾아갈 꼬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연결돼 있네요. 네. 저희 야구장인데요. 그렇네요. 오승철 씨, 문채영 씨. 실전역 찾아가는 현장 토크쇼 찾아갈 꼬마. 안녕하세요, 오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채영입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오, 너무 오랜만에 제가 그렇죠, 나왔어요. 네네. 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 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야구를 관람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쭉 나와서 이제 야구 관람하기 준비하고 계신데. 네. 아, 라이온즈 파크. 네.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네, 너무 잘 나갔어요. 삼성을 타다가 부산을 만나면서 약간 꺾였어요. 꺾였어요. 그러다 어제 KT와.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많이 아쉬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난해하기 위해서 잠시 후 6시 30분부터 KT와의 2차전 경기가 또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또 승리 요정 문승용가 왔잖아요. 네.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하시네요. 승리 요정 문채용가. 제가 먼저 했어요. 네, 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안쪽이 아니고 이 바깥쪽에 아주 핫한 이벤트가 이유가 있죠. 핫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자, 보시면 이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벤트도 보시고요. 또 야구 경기도 즐기시고요. 빵도 드시고요. 승리 여신 또 문채영 씨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기다려주세요. LT 현장 다시 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오승철 우리 문채영 리포터 야구장 앞에 나가 있는데요. 연결 상태 괜찮습니까? 불러볼까요? 예. 오승철 씨, 문채영 씨.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자, 찾아가는구나. 아, 라이온즈 파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경기 결과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안타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네네네.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승리 요정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안 경기 상황도 궁금하지만 이 네. 바깥쪽 상황. 네, 오늘 이벤트 과연 뭔지 네. 궁금하잖아요. 네. 여쭤봐야 되겠죠.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남대학교 야간대학 학생회장 임태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기장 안으로 사람들 많이 가신다면 많이도 오셨잖아요. 네. 어떤 이벤트가 오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희 그 6일, 저희 그 대구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끼리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뭐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장하다 학생회장. 네. 그 이벤트 중에 저희가 뭐 자랑할 만한 거, 즐길거리, 볼거리 어떤 게 있으면? 저희 첫 번째 부스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네. 저희 그 투표 동료 캠페인을 그 홍보를 SNS에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네. 응원도 구하고 바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스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네, 뭐 체험 한번 해보고 네.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투표 당일 날 여러 투표 용지를 보고 많은 분들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건 당황하지 않으시게끔 네. 저희가 7장의 투표 용지를 모두 준비해서 실제하고 똑같이 투표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모의 투표를 통해서 네. 선거 이런 것이다 느낌을 가지고 직접 이제 선거장 투표장에 가는 거죠. 네. 네. 그럼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선거 해보셨어요? 네,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네. 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뭐 좀 어떻게 좀 준비 좀 돼 있나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보고 네, 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네.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네. 우리 대구가 투표율이 많이 낮은데 그래서 투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대구가 투표율 또 1위하고 네. 우리 대구 시민 모두가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행복한 대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예. 함께 동참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야, 예, 감사해요. 멋지셨어요. 예, 네. 선거 관계자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됐는데 둥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 앞쪽에 있는 혹시 이게 드론인가요? 네, 이게 뭔지. 몇 분도 계신 것도 네, 한번 여쭤볼까요? 아, 이게 요즘 유행한 드론이죠? 네네네. 네네. 자,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크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기분 좋네요. 드론 이거는 뭡니까 오늘? 아, 이거는 그 유소년 축구 볼이라고 해서 네네네. 예 스카이킥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예. 이걸 가지고 오늘 어떤 이벤트 뭐 쓰신 거예요? 네, 그 6.13 그 지방선거 동료 관련돼 가지고 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걸 뭐 날려서 이게 뭐 골 안에 넣는? 네. 요 기체에 보게 되면 네. 요 기표 마크가 아, 기표 마크가 있네요. 네. 요 네. 드론을 요 이제 조종을 해서 생각. 네네. 예. 볼이는 하게 되면 요
물병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병을. 예. 어쨌든 뭐 재미있게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처지 맞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를 많이 해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투표를 동요를 또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아, 예.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아, 뭐 다른 것보다는 네. 그냥 이제 저희 자식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올 시점에 돼가지고 즐거운 대구 그리고 이제 즐거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어떻게 후보할 네.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혹시 바라는 것입니까? 후보자들한테 꼭 이것만큼 지켰으면 좋겠다. 네. 아, 네. 그냥 즐거운 도시 그리고 행복한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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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또 상품을 하나 드릴게요. 아, 네. 네, 저희가 아. 맛있게 드시라고 만두 이용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상품 5,000권보다는 만두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아, 알겠어요. 예. 아, 잘했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벤트를 준비하시니까 네. 우리 시민분도 좋아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이쪽에서는 시민분들이 직접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선물을 받아가라고 돼 있는데. 이 모습 보니까 저 커플 같죠? 커플 같은데요. 네네. 한번 잠시 좀 인사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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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누가 봐도 커플.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커플이시 지가. 네, 커플 가세요. 이제 오늘로 25일 됐습니다. 25일. 너무 핫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동갑이에요? 아니요, 저는 21살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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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살입니다. 아, 동원이시네요. 같은 학년에서. 네, 같은 학년에서. 네, 저도 동기인 줄 알았는데. 투표를 한번 해보셨겠네요? 아, 네, 저는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오, 철 선 것이고. 처음이고. 좀 마음 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정리. 네. 네. 어쨌든 우리 이제 커플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투표를 잘 하셔서 좋은 후보를 뽑아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끝으로 6.13 지방선거 다 같이 참여해요. 참여해요. 외치면서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예. 자, 다 같이 6.13 지방선거 꼭 참여해요. 감사합니다. 네.